데가 푸드 마켓인데 그냥 일반 마켓이 아니고 약간 레스토랑 같은데 그 대용량으로 사가는 코스트코처럼 멤버십은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인데 좀 재밌어요 구경하면. 그래서 오늘 구경할 겸 필요한 거 있나 보러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향신료도 다 막 대용량이고 약간 코스트코랑 다르게 일반 마트인데 대용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막 빵도 막 벌크하게 벌크. 오레오도 크고. 이거 하나 살까봐. 베이킹하게. 이런 거 오빠, 이런 걸로 치킨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크리스피 프라이 믹스래. 왜 한국 거 쓰네? 니키드 버터. 와. 진짜 커. 짱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여기 왔다가 레드빈 이거 엄청 크게 팔아서 레드빈 원래 미국에 잘 안 파니까 걔 이득이라고 사갔는데 이 미국에서 파는 레드빈은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 팟하고 다른 것.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진짜 그 한인마트에서 진짜 팟을 샀거든요. 사와놓고 보니까 이게 훨씬 커. 얘는 좀 큰 그냥 콩에 가까운 맛도 팟맛하고 달라요 완전. 그 저는 열심히 팟 앙금을 만든다고 만든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제 실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콩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 목표는 이게 어워드 위닝 테스트라는데 맛있을까요? 샐러드? 진짜 만다리? 코리안 BBQ 소스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팔아요. 우와 대박.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부탄가스를 팔아요. 버너랑 우리 이런 그릴도 팔고. 아 이거 뭔가 탐난다. 무겁지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 내면 진짜 레스토랑 같겠다. 구성이 나쁘지 않아. 그래? 얼만데? 14달러. 코스트코에서 더 쌀 것 같은데. 코스코 그때 얼마였던지 기억나? 에서는 그때 한 11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건 거의 맛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지. 그런 거야? 그래? 있잖아. 오빠는 설렘 사? 너무 많나? 저번에 이거 카라멜 치토스 이거 사가지고 완전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것도 먹자. 일단 이거 하나 담고 여기 지금 과자가 잠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뭐 이거 살 거야? 아니 저런 것도 있어. 여기 보면은 이거 피클 튀김. 피클 튀김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팔고 밑에 저거는 저것도 피클 튀김인데 저건 통으로 된 피클 튀김이네요. 케이크도 완전 여러 조각 종류별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도 초콜릿 케이크. 초코 치즈케이크. 나 먹고 설마 안 되면 하나씩 다 먹어. 진짜. 이제 크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디저트 낼 때 이런 거 사서 내나 봐. 파이도 엄청 크고. 어디? 너무 큰데? 저 사료 아니야?
너무 큰데? 치킨 프리터 여기 엄청 싸게 판다. 팝콘 치킨 너겟도 이렇게 많아. 되게 싸다. 7달러. 와 여기 진짜 싼데 너겟? 한번 먹어볼래? 고든 거? 먹을까? 우리 치킨 너겟 다 먹었잖아. 그래. 그라운드 비프 같은 건데 와 진짜 커요. 이게 콤브레드인데 할라피뇨 콤브레드래요. 어? 만두 있다. 그러니까 이 만두도 완전 대용량으로 파네. 시나봉도 이렇게 파네요. 이거 어떤 거야? 조그만한 롤 그 이만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델리집 샌드위치 집 같은 데서 이런 거 사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주나 봐요. 이게 지금 통으로 치즈예요. 이것도 콜비제 벽돌 같은 치즈. 마트에 혈압 재주고 그 몸무게 재주고 몸 그 지방 수치 재주는 기계가 있어서 무료로 해주는 기계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 다 했고 헬랑하고 있어요. 지방 측정하는 건데 손 이렇게 대면 된대요. 신기하죠? 인바디 같은 건가 봐요. 헬피인데? 헬시네? 우와! 좋겠다. 근데... 며칠 전에 김밥을 9줄인가? 왕창 싸가지고 도시락도 만들어서 남편도 가져가고 저도 점심때 먹고 점심으로 먹으려고 지금 하나 꺼냈어요. 시드니님 브이로그 보면서 먹으려고. 이 컵은 옛날에 빈티지 플리마켓 그런 데 산 건데 예쁘죠? 혼자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오늘 점심은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쌀국수 컵라면. 다음에 이거 멜로가 체질? 이거 드라마 같이 보면서 먹을 거예요. 너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똥 싸봤어? 난 해봤어. 움직여. 치프 인터뷰라. 오늘 토요일 점심이고 지금 점심으로 냉동피자 사둔 걸 먹을 건데 신기하게 요새 냉동피자에도 이렇게 이 크러스트 부분에 치즈 들어간 거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와봤어요. 먹으면 쭉 늘어나려나? 어 그러겠다. 어 들어있네. 안에 보이네. 들어있네. 이렇게 먹자. 이거 냉동피자 쓰고 괜찮은데? 진짜 좋지. 역시 비싼 게 맛있어. 짜다. 짜, 맛 짠 게 좀 단점이야. 잘 이것나 한번 먹어봐. 스테이크 잘라봐. 나 걱정돼. 너무 익었을까봐. 아 웰돈으로 먹어도 돼. 튕겨져 나오는데? 다리? 어 아니네. 약간 미디엄 웰이네. 어 미디엄 웰이다. 응. 색깔이. 괜찮네. 응.